누군가에게 쫓기는 왕서방. 날아든 총알은 보디가드의 어깨에 박히고. 어떤 말에도 변함없는 눈동자의 히트맨. 타겟의 죽음을 확인한 남자는 눈물을 흘리죠. 위험한 걸 알지만 그에게 반해버린 애무. My name is Yo. A man. A killer. And soon he will kill me.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또렷해지고 자신을 죽이러 올 거라는 믿음으로 남자를 기다리는 그녀. 경찰서를 찾아온 야쿠자 보스 시마자키. 그는 아들을 살해한 프리맨을 체포하기 위해 48시간의 타임 리미트를 제안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1초에 한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시마자키. 코우가 쏜 총을 리무진 트렁크를 적중하고 가스창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프리맨 난입. 무용지물 보디가드를 쓰러뜨리고 시마자키를 제거하죠. 프리맨은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You better have an official warrant if you intend to come into my house. Just in case. 집에 돌아온 그녀는 부자인데 우선 샤워를 하고 수상한 기운을 느끼는데 Mr. Yo. 죽이기 전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달라는 말은 안 했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런 건 잘하는 프리맨. 순식간에 탈의에 성공. 슈퍼맨 변신하는 줄. 눈치 없는 침입자가 들어오고 조물의기를 처리하자 면도날 유지 등장. 잘 들린다. 하지만 코우에게 간단히 제압당하고 결국 애무를 죽이지 못하는 프리맨.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애무는 감시를 간단히 따돌린 후 요에게 향하고 In a sense, I had been. I was leaving everything behind. 108룡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유지. Boss of the Hanada Clan. I declare war on the dragons. I want the freedom. I am no more an artist. Everything is just a cover. 히노무라요. 본업은 도예가로. 뉴욕 전시회에서 누군가 도자기에 넣어둔 필름을 현상해 살인 장면을 확인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는 납치된 후 108룡에게 충성하도록 세뇌됩니다.
전화가 걸려오고 Antonio Rossi can smell a gun on you must kill him with the knife. 잠재의식을 깨우는 목소리에 타겟으로 향하죠. 뛰어난 소질과 통찰력, 탄력 있는 몸과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완벽히 임무를 수행한 요는 108령에서도 최고의 히트맨이 되죠. 그의 코드명은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프리맨. 하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And your tears. I don't know. 류지의 습격 소식이 전해지고 We have been attacked. 시마자키의 장례식 리다는 함정에 빠지고 그래도 받을 건 받죠. 멋모르고 나대던 유지 아직 프리맨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죠. 기니타 불을 내뿜는 코우 용의 아들이라 화력이 장난 아니네. 명쫄긴 유지는 다시 일어나 덤벼들고 Go ahead. I'll take care of Ryuji. 제어가 되지 않는 프리맨을 제거하려는 코우. 하지만 코우는 류지의 총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키미의 똘마니들이 찾아오고 인질이다의 내무 리다는 프리맨을 쓰러뜨리지만 M의 총에 맞아 계단을 세 바퀴 반 구르죠. 귀건 무라사망을 건네는 M 어디서 났대? 최후의 결전을 위한 상의 탈의. 히트맨 히노무라 요는 조직 간의 싸움으로 죽었으며 에무 또한 죽은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프리맨. Live honorably or die miserably. Decide now. 죽음이 두려웠던 키미에는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 영화는 1995년 개봉한 크라잉 프리맨입니다. 감독은 크리스토프 갱스, 출연 마크 다카스코스, 줄리 콘드라, 바이런만, 다토 마사야, 시마다 요코, 체키 카료. 일본 만화 크라잉 프리맨을 원작으로 제작되었고 일본의 토에이 이사가 미국에 지사를 세워 제작되었습니다. 프리맨 역의 마크 다카스코스는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론 타이안과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았었죠. 그는 동양적인 마스크로 우리나라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이후로는 홈비디오 영화에 주로 출연했습니다. 연기자로서는 그저 그렇게 풀렸지만 상대역이었던 줄리 콘드라와 결혼해 잘 살고 있어 최후의 승자가 아닌가 싶네요. 이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 당시 운동 좀 하신 분들은 이 장면 많이들 따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M역의 줄리 콘드라, 필모를 검색해봐도 특별한 영화가 없네요. 나름 미인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마스크가 서양에서는 흔한가 봅니다. 면도날 유지역의 가토 마사야, 바람의 파이터에서 가토 역을 맡으신 배우네요. 뭐 좀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느닷없이 사망체리 된 포치역의 레돈처, 코만도에 출연한 새엄마죠. 영화의 스토리는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 너의 눈물이 바로 너의 영광이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네. 영화의 전개가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도 않고 배우들의 연기도 그닥이지만 요즘 나오는 애니시사보다는 오글거림이 없어 볼만합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